안녕하세요. 굴팡이 여러분, 호돌팡이요. 여러분, 저는 현재 제주도에 나와 있습니다. 왜 제주도에 왔냐? 오늘 잡아서 먹어볼 생물을 잡으려고 제주도에 왔는데 그 생물이 어떤 거냐? 바로 우리나라 대표 민물개인 참개를 잡아서 먹어보자. 참개가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민물개라고 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요, 바다입니다. 왜 바다에 나와있냐? 바로 참개가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계곡 같은 곳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야외에서 바로 처먹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왜냐면 이게 낭만이거든요. 저번에 바다 족대지란 영상인데 거기서 낭만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놀았었는데 이런 추억 보고 대리만족합니다. 이런 댓글이 많아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낭만으로 잡아가지고 바로 슈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낭만을 혼자 하면은 약간 심심한 낭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볼 유튜버분 한 분 모셨는데 굉장히 유명하고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 죄송한데 여러분 다리 색깔부터 들통났어요, 형님. 여기 참개는 진짜 이 정도 크기가. 개체수는 어느 정도예요? 개체수는 바다가 참개 진짜로? 진짜로.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까마이 형님이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네, 과장이 많아요. 그러면 한 시간 딱 정하자. 진짜로? 한 시간에 얼마나 잡는지. 아, 좋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10시 44분. 그러면은 저희가 포인트로 가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11시 50분까지 다 잡아보시죠. 오케이. 참고로 여러분, 참개의 금어기가 있는데 제주도에 넣습니다. 강원도에만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잡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 금지체장이 있습니다, 형님. 참개의 금지체장 5cm예요 종이컵 뒤쪽이 5cm라 그것만 딱 대면 됩니다. 진짜 오네. 그러면은 종이컵 뒤에 등갑이 들어오는 애들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벌써 쫄짱이 나왔는데요, 형님. 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나 한 시간밖에 없지. 저 형님한테 장화를 빌렸거든요. 어떻게 살짝 밟았는데 물이 바로 들어와요, 형님? 방수가 된다고 하진 않았다. 여러분, 본격적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그거죠, 말똥개. 말똥개고 스마이크랩이라고도 하죠. 아니, 그거는 도둑개예요. 얘도 웃고 있네. 웃으니까 스마일이라고 해줘. 보통 스마일크랩이라고 하면 도둑개거든요. 근데 저것도 기수지역에 사는 개 중 하나인데 말똥개입니다. 저거 진짜 맛없대요. 먹어봤어? 아니요, 들었어요. 참개다. 자, 아니다 말똥개죠. 말똥개. 와, 싹 다 말똥개인데 말똥개 진짜 많습니다. 개판이지? 여기? 우와. 말똥개 좋아하는 사람도 여기 와서 다 먹으면 돼. 말똥개는 제가 식용으로 한다고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희한하게 이 민물개 종류는요 참개만 식용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맛이 참개만 좀 나나봐요. 얘 크다. 자, 보세요 여러분, 좀 멋있게 생겼습니다. 보라색 튀고 사이즈도 크고. 우와. 물리면은 롯데입니다, 여러분. 형님, 왜 참개가 안 보이죠? 여기 참개 구역이 아니야. 아, 진짜? 근데 여러분, 여기 진짜 개밭. 여기도 개.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개밭이에요, 다. 도망가지도 않아요. 얘도 크네. 우와. 땡콩 맞아라, 이래. 우와, 형님. 이게 다 개예요? 그래. 객강구보다 많다니까. 와, 진짜 객강구보다 많네. 우와, 이거 보세요. 잠깐만, 얘 나뭇잎 먹고 있어요. 마른 나뭇잎도 아니고 초록 나뭇잎을 먹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맛 없다고 하는데 내장 부분 안 먹고 살 부분만 튀겨 먹으면은 분명히 맛있을 겁니다. 도둑개도 맛있었거든요. 물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도둑개보다는 맛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형님, 이거는 무슨, 진짜 와밖에 안 나와요. 일단 참개 여기 두 마리 봤거든요. 일단 한 마리 먼저 잡겠습니다. 참개 새끼. 아, 도망갔다. 멋있게 잡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죽은 거예요 이거? 살아있어. 도둑개네 이거는. 도둑개야? 살아있어. 이거 봐봐요. 나 이거 도둑개 처음 봤어. 이게 도둑개입니다. 집게가 달라요, 형님. 진짜. 아, 나 찍으려고 소리. 물더라고. 싸가지 없네. 시간이 지금 56분. 1시간 덜 남았네. 1시간 좀 덜 남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형님. 있잖아. 어디? 여기. 자, 참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 사이즈 좋다. 바로. 사이즈. 종이컵. 이 참개가 여러분 은근히 사이즈가 커야 되더라고요. 이 종이컵보다 커야 됩니다. 안 돼.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아쉬워요. 딱인 것 같아서 너무. 자, 얘 방생. 너무 방생. 자, 쟤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데 저거보다 커야 됩니다. 우와, 크다. 이 돌 안에 있죠? 살짝 어떻게. 여기. 와, 안돼. 그거 놓쳤죠? 잠깐만, 뜰채하자. 우와, 개코. 밀어보세요. 우와, 안 들어갔죠? 우와, 개코요. 이거 뭐야? 꼬끼만 해요. 있다. 우와, 진짜 커. 형님. 제발. 놓쳤어? 진짜 안 좋네. 여기 있다. 이거 무조건 잡았다. 손으로 한다고. 제가 손으로 할게요. 거기 있죠? 크다. 오케이. 역시 한톱방. 자, 잠깐만. 너무 화내지 마. 참개들이 힘이 진짜 좋거든요. 우와, 요걸로 나 찌르고 있어. 뒤로 찌르네. 야. 보면 파지 마, 이 새끼야. 이게 보는 것보다 훨씬 아픈 거야, 이게. 왜 못 잡나? 막 답답해 할 텐데, 진짜 잡아봐야 알아요. 진짜 끝났다, 이제. 됐다. 나이스. 이건 안 져도 되긴 하는데, 일단 재볼게요. 조이커 뭐 있어요? 이거 저기 있다. 엉덩이다, 됐거든. 앞에가 남네요. 엉덩이에 딱 됐습니다. 5.5 가겠다, 그죠? 자, 이렇게 키. 우와. 이거 보세요, 암컷입니다. 참고로 포란을 하면 잡으면 안 되는데, 왜 포란을 하지 않았어요? 잡아도 상관없죠, 이거? 야, 겁나 크다. 와, 여기 이렇게 큰 게 벌써 나오네요, 형님. 야, 꺼져, 말똥개. 한번 집어봐. 잡아. 넌 내 포켓몬이야.
잡아. 아, 케이블이야. 전원 사이즈가 여기에도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참기 존이 안 나왔어요 아직. 아직도요? 아직. 우와, 궁금합니다. 어디. 와, 존 드... 들어가 보이네. 아, 들어갔어요? 형님 구라치는 겁니다 지금. 아, 봐봐요. 진짜, 진짜. 바로 들어갔다 가잖아. 자, 참깨 나오고 있습니다. 야, 참깨 존이네. 잠깐만. 이렇게 다른 참깨 처먹고 있네. 개 나쁜 느낌. 갑각류들은 동족포식을 하기 때문에. 미안, 나 사진 찍었네. 가재들도 서로 잡아먹잖아요. 탈피하고 있을 때 마주치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쟤는 근데 작아서 패스. 어, 이거 그거다. 용머리였지. 이게 제주도에만 서식한 녀석인데 되게 머리가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꼬마 용머리였지일 거예요. 아마 사이즈가 작잖아요. 이거 잡으러 저 제주도 왔었어요. 근데 아... 결국 꼬마 용머리였지만 잡아가지고 개 파쳐서 탕후루 해 먹었습니다. 자, 얘는 방세. 조금만 생각해봐. 형님, 참깨 뭐 바글바글. 하다가 여기 있어. 참기 여기. 아, 있는데 손으로 잡게 했니? 이거 손으로 잡는다고? 그렇죠. 와, 용감하다. 아, 솔직히 그 금지체장 애매하지 않냐? 애매해요. 근데 얘는 글러브가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글러브가 뭐냐면요, 잠시만요, 지금 개싸우고 있거든요. 일와이레기야. 글러브가 뭐냐면은 집게에 있는 털이 얘는 좀 뽀송뽀송해가지고 손질할 때 집게 털을 잘라서 하면은 좋더라고요. 얘는 큰데 사실 방생하겠습니다. 얘는 거의 화석 아니에요. 이 살아있겠지? 어, 그래. 야, 말라 뒤집었어. 우와, 대물. 크진 않아. 아, 그래요? 손을 잡을게요. 손을 잡아버리네. 일로와. 일로와 이렇게. 그렇지. 얘는 딱 봐도 넘어갑니다. 얘 근데 집게가 짧아. 좀 희한하게. 암컷이라고. 어, 얘. 아! 아! 좀 아, 진짜. 야, 네 얼굴 마카리 집게로 하지 마. 야, 하지 마. 아파. 너 아파. 자, 깨빡. 네, 아, 죄송합니다, 형님. 이거 꺼봐. 예? 꺼. 유튜버인데 어떻게 꺼입니까? 장난입니다. 들어가라. 와, 저 집게 다리가 장난 아니구나. 뒷다리가 너무 세요. 우와, 역대급. 얘 또 지금 동족 포식하고 있는데 말똥개 먹고 있죠? 말똥개 먹고 있네. 손을 잡을까요? 어. 헌터빵. 보여줘. 롯밥이죠, 형님. 아, 못 잡겠다. 야, 빨리. 와, 얘 개쎄다. 우와, 형님. 와, 야, 진짜. 형님이랑 패시로 한 것보다 얘가 세요. 아, 진짜로? 아니, 미쳤어. 이게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양 옆에 있죠, 여기. 어, 여기 틈을 너... 줘야 되는데. 얘 다리 힘이 세가지고 틈을 안 줘요. 그래서 지금 누르기만 하고 옆에 견착해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힘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야, 와, 방금 뛰는 거 보셨어요? 근데 되게 영상은 느려 보이지만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아, 내가 걔랑 기싸움 할 줄이야. 자존심 굉장히 상한데요. 겨드랑이 꼈습니다. 오케이. 이야, 미쳤죠? 와, 여러분, 야. 이게 제주도 참기입니다. 하지만 왜요? 이게 큰 게 아닙니다. 진짜로요? 이거보다 더 커요? 더 커. 약간 뻥 보태서 두 배만한 이거보다. 아, 진짜 형님. 맹그로브 크랩도 이거 두 배예요. 진짜로? 어. 지금 근데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오지. 썸네일 하나 따놔야겠네. 하나, 둘, 셋. 록 같은 표정 하나 둘 자, 얘도 킵할게요. 얘네 탁 올라오는구나. 얘도 뒷발에 걸릴 것 같아요. 많이 벌려줄까? 많이 벌려주세요. 조심히 가십시오. 나락 나 두더락. 장난입니다, 장난. 아, 잠깐만. 너... 야, 해집지 마. 여기 개 아파. 들어가라. 성훈아, 여기 편입해줘. 성훈아, 절대 하지 마. 어차피 애새 나빠라. 괜찮아. 쟤도 괜찮지 않아요, 형님? 저 괜찮다. 집게 될까, 이거? 네. 라삭 사무라이. 그렇지. 라삭 사무라이. 와, 와, 힘 세다. 오, 빠질 것 같아. 일단 던져, 육지로 던져. 밟아! 그렇지. 얘 사이 좋네. 얘도 퀵이네. 우와, 힘 장난 아니다. 힘 장난 아니죠? 우와, 우와, 나이스. 바로 캐. 시간이 없어. 몇 분 남았어요? 하루살이. 13분. 13분? 13분. 오케이. 오케이, 키. 목에 계속 들어가. 하루살이가. 이거 뭐야? 뭐예요, 형님? 우와, 초록색 보이지? 우와, 이상하다. 와, 아, 잠자리 수채. 잠자리 애벌레입니다, 여러분. 육식성이고, 얘네 물고기 같은 거 먹으면서 살고, 이게 턱이에요, 턱. 가만히 여기 숨기고 있다가, 수면 위로 물고기가 올라가면은, 이걸로 탁 해가지고 치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신기하다. 얘는 방세. 맛있대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 어, 바로? 우와, 우와, 미쳤다. 와, 여기 밑에 있어요, 지금. 우와, 진짜 괴물이야, 괴물. 뒤에 동굴 있어, 조심해. 우와, 글러브 봐. 우와, 샹크스네, 팔아나 없네. 이게 지금 이 사선이 되게 잡기 힘든 사선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얘 사정거리가 제 위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한번 진도. 야. 괜찮아. 그렇지. 와, 아! 아니. 손으로 물려, 그냥. 자, 찍게. 미안해. 너 팔 하나 잃을 수도 있어. 잠깐만, 나 얘 털 잡았어. 그렇지. 오케이. 우와, 얘 개코. 아, 털. 진짜 이 갈고리가 미쳤다니까요, 형님.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털이에요? 어, 얘 다리 털이 이렇게 많아. 우와, 이렇게 흑돼지보다 털 많아요. 잠깐만, 이거 한번 물려보자. 와, 절대 물리면 안 돼. 그래서 팁 하나 드릴게요, 형님. 하나 물려두고 손을 이렇게 편하게 잡는 거예요. 아. 어, 풀었다. 아, 아니. 오케이. 예. 진심으로 줘라 돼요. 어, 너무 오케이. 나이스. 저기도 있어요, 참게. 우와, 크다. 이거 잡아 넣어야죠, 형님. 금치는 없는데. 너도 샹크스는 어디 싸웠나봐, 얘네 다. 뜰채로 한번 해볼까? 아, 이거 뜰채가 빡세다. 각이 안 나오네. 각이 나오죠, 형님.
나오죠 형님. 여기 또 있으니까 빨리 미쳐. 오오오 기어 나왔어. 이리 와 이래 기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잡으면 물려요 형님. 이렇게 잡아야 돼 무조건. 한번 해봐. 죄송해요. 키. 야. 이게 자꾸 늙어서 기침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하겠어. 저는 하루살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기침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늙어서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형님. 야 얘 잡아야 된다 형님. 지금 이끼 퍼먹고 있어요. 눈치 깠다. 뜰지 되겠다. 어 괜찮다. 어 나쁘지 않아. 어 도망갔냐? 아 도망갔어요. 잡혀요? 금붕어다. 금붕어가 왜 있어요? 한 마리 있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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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금붕어 빠르려나? 금붕어를 잡아본 적 있어야지. 오 됐다 됐다. 들었어? 잡았다. 우와 뭐야? 어 야 놓쳤어 놓쳤어. 잡았다.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금붕어야. 아니 왜 야. 우와 이게 말이 되나? 제주도 아니면 이거 가져와서 키우고 싶다. 아니 이 형님 왜 있어요 얘? 누가 이거, 방생했을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지난번에 댓글 달리는 게 금붕어를 놔주면 연이 사이야? 네 그러면 오래간다 뭐 그런 설이. 아 진짜로? 왜 놔줘 이거를? 금붕어는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와 너 한 마리가 아니라 좀 많았으면 한 마리 먹었을 텐데 너 한 마리라 여기 약간 수호신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 옛날에도 여기 있다고 계속 했었잖아요. 어, 맞아 맞아 계속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얘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놔주고 옆에 아... 황금붕어 한번 잡아볼까? 황금붕어 뭐예요? 붕어들이 다 황금색이야 여기. 일반 붕어예요 종류는? 저 뭐예요 형님? 황금붕어. 이거 붕어예요? 어. 형님 솔플 보여주시죠? 앞에 딱 대고 형님 발로 딱 혼자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거는 뭐 힘? 아 이제 역시 족대신 황금붕어. 오 진짜 황금색이네. 색깔이 원래 붕어들이 어두운데 얘 되게 밝은 황금색을 띠고 있어요. 쟤는 방생할게요 여러분. 쟤 뭐야 쟤 자고 있어. 야. 와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이걸 또 봤다 헌터팡이. 야 늘었다. 되게 기분 나쁘게 칭찬하시네 형님. 뭐예요? 나이스! 말랑인가? 말랑이 아, 말랑말랑아, 말랑말랑. 아, 말랑이 놔줄까요? 놔주자. 말랑이는 원래 호깨라고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게긴 한데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숨어서 저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안 잡아먹히려고 다른 애들한테. 그래서 숨어서 몸을 굳히고 있었던 거예요. 저런 애들은 방생. 대물존이에요? 네. 진짜요? 그냥 형님 막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왜 이렇게 그런 거 같지? 어? 아니요? 뒤질래? 우와! 우와! 우와, 형님! 형님! 이거는. 소리 났어, 지금 방금. 아니, 형님! 와! 우와! 우와 미쳤어 형님. 이거 역대죠? 역대요? 역대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컸다고요? 이거보다 더 컸어. 이거 지금 오늘 최고거든요 형님. 이거 오늘 최고죠. 초반 제압을 저드랑이 사이에 딱 넣어줘야 돼요. 어우 잘했다 야. 우와. 우와 사이즈 어때요? 좋다. 좋죠? 거의 꽃게만 하네. 야 이게 진짜 민물개라고? 와 이거는 형님 제가 지금까지 본 참게 중에 역대예요. 봐봐 이런 거 안 났어요. 잠깐만 형님 제가 봤을 때 거짓말도 안 하고 과장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치? 그럼요. 오늘은 그렇다니까. 아 그럼 오늘은 이게 웃기네. 내일 바로 변할 거잖아. 어 맞아. 썸네일 한번 더 가야 되겠네 형님. 아, 로커트 비죠. 아니,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 키스, 키스, 라갈 키스. 이게 지금 역대입니다. 제 한 뱀이 20cm인데 다리까지 잡히면 25cm에 30cm 갈 것 같아요. 저기가 크기가 진짜 이런 거예요 지금. 진짜 커 보죠 이렇게 되니까. 오. 와, 네 얼굴이 진짜 크잖아. 야, 씨. 어, 뭐라고, 씨. 아, 가끔 돌거든요. 미쳤네. 조심하세요. 장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오,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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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찐장어다, 찐장어. 장어, 찐장어. 장어.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늘려, 늘려, 늘려. 늘어나요? 형이 잡아. 그래, 그래, 그래. 형이 잡아. 지금 나 못 믿구나. 흥분 최고로 했다. 장어만 보면 눈이 돌아가네. 지금 저쪽 얕은 데로 갔어요. 어디? 어디 갔지? 들어갔네. 아, 돌팀에 들어갔어요? 얕은 데서 호적거렸었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지금 꼬리 보이잖아요? 아, 이거 쳐줘야 되는데. 그니까, 짝대기로 쳐야 될 것 같아. 짝대기, 짝대기. 자, 지금 짝대기를 구했는데. 뭐를 빠뜨렸다고? 아, 지금 산신령 컨셉이에요? 저는 500g 장어를 빠뜨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게. 아, 지금 머리를 쳐봤고 공기방울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 녀석의 흔적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형님 혼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알겠어. 어. 저희 둘이서 하면은 물론 호흡을 많이 맞췄지만 요건 좀 특이 케이스예요. 보시면요 대가리를 돌 속에 지금 박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잠깐만 대? 대? 형님 가는 거예요 벌써? 벌써 가지 나는. 가자 임마. 어? 안 나오는데? 건드리고 있죠? 어, 아, 나갔다 앞으로 아니야, 앞으로 아니야, 아니야. 아, 저거잖아 형님 저기잖아. 아, 저거였어요. 아, 저 밑으로 들어갔는데 아깝다. 그래도 봤으니까 아, 고맙지 뭐. 실력 많이 줄었네요. 어, 그렇게 안 긁혔는데? 그렇게 아, 괜찮은데? 오늘 뭐 장어 컨텐츠 하러 온 거예요? 예, 예. 참게 잡다가 장어 잡으면 아이 무슨 참게입니까? 장어가 진리자고 참게 다 방생하는. 와. 형님이 여기 참게 다 죽인 거예요. 아 진짜? 개코 장어 또 있어. 야 이거는 해볼만한데? 저희 돌팀에 지금 꼬리 보이시죠? 꼬리를 쳐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라오니아 동생 생겨 라순이. 큰데? 아까보다 훨씬 크다. 돌 디벼야 되죠. 돌 속에 완전 들어갔어. 내가 돌을 들 때 형님이 족대를 앞에 받치고 있어야 되겠죠? 참게는 보이지도 않네. 참게 왜 잡아요? 장어 컨텐츠였으니까. 당연하죠 형님. 저 들어갑니다 형님. 여기 어디까지 젖을까요? 로트까지 젖겠죠? 어 여기 할만하다. 된다.
됐어? 어? 어디 갔어? 없어졌어요. 이야, 귀신이 코카를 누르시네. 상어가 이렇습니다, 진짜로. 두 눈을 똑똑히 보고 있었는데도 안 보이네. 여기는 막혀있는 데인데도 이거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포기. 뭔 장어입니까, 형님? 참기가 최고죠? 장어 받았어요. 형님, 지금 몇 시에요? 59분이네. 끝났네. 여러분, 죄송한데, 조금만 올라가면 진짜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제부터야. 15분만 더 주세요. 12시 15분까지. 와, 바로 나오네. 저기다. 우와. 1차 입회할까요? 너 들어와. 네가 들어와. 어, 얘 뭐야, 왜? 뭐야, 얘 뭐야? 오늘 진짜 와? 진짜 와? 아, 역시 여기서 막히는구나. 집게로 밀어주세요. 예, 예.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밀고, 얘 밀어주. 예. 얘 밀어주. 1타 2피. 그렇지. 외부짓고, 마스고, 죽고, 돈! 이래, 얘기들아. 우와. 둘이 개 싸운다. 싸우지 마. 오, 싸우지 마. 예, 예. 야, 싸우지 마. 오른쪽이 너무 폭력적이네. 야, 기절. 오케이. 장마리 바로 갑니다. 나놔. 오케이, 오케이. 와, 여러분. 15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존이네, 여기. 오, 얘 뭐야? 얘 왜 허예요, 털이? 알비노네. 잡자. 아, 왜 알비노인 줄 알겠다. 말랑이야, 말랑이. 와, 사이즈는 진짜 큰데, 쟤는 잡지 않을게요. 여기 장어 있겠는데? 장어도 있고, 청개도 있고, 다 있어요. 형님, 장어 얘기 그만하세요. 두 번 놓쳤잖아요. 네가 얘기했대. 저기 있는데, 쟤도 지금 글러브가 하얗잖아요. 근데 하얀 거는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쟤는 패스. 자, 그럼 지금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 위쪽으로는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이야, 미쳤다. 몇 마리 있을까요? 저희 낭만 하면 뭡니까? 야외 라면이죠, 형님. 그렇지. 특히 부재료를 쓸 거라서 두 마리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아, 그래서 얘 놔줘. 얘 야. 놔줄 거야, 임마. 얘 얻어 가. 그래. 너 방생. 뒷걸음치지 마. 얘. 진짜 우와. 얘가 제일 커. 우와. 그리고 얘 아니면은 얘인데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네. 오케이. 라면 두 개. 걔 두 마리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다 방생. 가라. 잘 가. 그래. 모여 살아. 넌 일로 와 이 개르기들아. 우와, 얘는 진짜 감탄만 나온다. 이야. 두 마리만 넣어도 꽉 차요. 좋았습니다. 내려가가지고 바로 야외에서 취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버려. 자, 이제 여기서 먹어보도록 할 건데, 뒤에 보시면 바다입니다. 낮에 하면 좀 더 좋긴 할 텐데, 그죠? 낮에 하면 더 이혼당할걸? 그래서 밤에 왔습니다. 은혜가 사실 숙소에서 자고 있거든요. 밤에 저는 짬 내서 이렇게 촬영합니다. 자, 냄비! 은혜보다 잘해. 진짜로? 훨씬 잘하죠. 은혜는 시켜야 돼요. 티행하고 제가 올렸어요. 형님 바로 표정 해주셨잖아요. 은혜는 티행하고 올리잖아요. 뭐 이거 다 편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봐봐. 봐봐요. 바로 해주잖아요. 은혜야, 배워라. 안 되겠네. 한번 같이. 내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면 은혜가 육아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육아를 하고 은혜를 밖에 내보내서 서로 경험을 하는 건데 거기서 형님이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형님이 조금 은혜를 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기획하고 있는데 꼭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스냅맨 끓였다고. 아, 맞아요. 저번에 낭만편 찍을 때 스냅맨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스냅맨 끓였다고 댓글에서 저 많이 혼났어요. 미안한데 오늘도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 이거 해야 콩나물 인치라면 시점 들어봐. 어디 거예요? 삼양이가. 여러분 절대 광고 아닙니다. 곰팡이 여러분 너무 많이 혼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예기치 못했어요. 이거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게 손질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따로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요? 네 유튜버 보고 하는 거. 참기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오래돼서 잘 모르는구나. 저 항상 올 때 헌터빵 유튜버 보고 옵니다. 그래요? 네. 열어버섯. 보통은 냉동실에다 넣어줘야지 괜찮은데 네. 냉동실에 못 넣으니까 저세상을 먼저 보내줘야 됩니다. 아, 일단 칼침을 아가리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안에 있는 노폐물 같은 게 빠지거든요. 근데 칼 들었네, 얘. 야, 미안해. 이게 인도적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이렇게 끓는 물에 바로 넣어버리잖아요. 개들은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개를 튀겨서 먹잖아요. 그럼 팔다리 다 끊고 몸통만 이렇게 남습니다. 이거 처먹어야 돼요. 팔다리도 굉장히 바삭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죠. 그래서 얼려놓거나, 라가리에 칼침을 넣으면 됩니다. 와, 얘가 진짜 커. 크다. 우와, 이거 썸네일인데? 록 같은 표정. 웃는 표정. 내가 세상에 제일 못생겼다 표정. 그리고 참고로 오늘이 9월 거의 마지막 주거든요. 장어 금어기가 딱 10월 1일이었는데 딱 오늘 잡아서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까마임이 뜰채질 잘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 롯데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면은 얘네가 순식간에 이렇게 그냥 가버립니다. 이제 야외에는 수돗물이 없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아, 물을 따라주면. 오, 예. 야, 역시. 야생 까망. 아, 야생 까망을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까마이님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채널이었는데, 성장이 좀 더뎌가지고, 새로 까망형이라고 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트에 갔잖아요. 이제 물을 부어주면서 씻어주면 돼요. 얘네가 흙 이런 데 살고 있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오, 보여. 실시간으로 깨게 되죠. 찢긴 안 먹을 거지. 털 때문에. 찢게 잘라야죠. 라사 사무라이. 원본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사 사무라이. 힘 좀 줬습니다. 형님 이기려고. 여기 털다리도 빼버릴까? 털 쪽도 다 그냥 잘라줄게요. 네. 자, 이렇게 다 된 거는 오래해야 육수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넣었습니다. 들어가라. 나머지 한 마리도 똑같이 해줄게요. 라삭라삭. 오케이 꺼.
라삭라삭. 시키지 좀 마. 안 시켰어요. 카메라만 들이밀었을 뿐이요. 이 털을 잘라서 먹거든요 원래. 이 집게에 살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식으로 보세요. 와. 대단없죠. 이 털을 왜 있는 걸까? 자연 환경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뭔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고. 눈썹이 왜 있어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눈썹하고 똑같다. 아니요, 눈썹 그냥 얘기한 거예요. 니 네, 여기 털이 참깨털 같아. 진짜 똑같네. 우와.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 진짜. 기분 아픈데요, 형님? 미안해. 먹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낭만편에서 의선이가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찍을 때 의선이가 말을 안 하더라. 의선이가 장난치다가 형님 놀리고 이랬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무표정이니까.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그걸 어떻게 받아칠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의선이 그걸 아는데 보시는 분들 그걸 모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영상에서 까만 형님이 정색하는 부분이 8번 더 있었는데 다 날린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손질됐으면 들어가라. 물이 팔팔 끓일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우와, 지리게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김치 콩나물 라면. 여기 포인트가 개웃겨요. 속 시원한.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 제가 이 김치 한번 보고 웃었는데 삼양 관계자분 저희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저번에 스낵면 먹고 욕 먹었다고 까마이님 말씀해가지고. 이거 시원하고 맛있어. 아, 오늘 먹고 한번 제가 뭐 되는 건 아니지만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난 지난번에 그런 댓글도 달렸어. 뭐라고요? 저 욕심 많은 사람 싫어. 이렇게. 근데 형님 욕심이 없는데요? 영상에는 그렇게 비춰졌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이해도 하고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영상 외에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뜸을 들이면 내가 강압해가지고 또 아 구라치기 힘드네. 야 이거 미쳤다. 이야 시꺼멓네. 더러워 보이네. 게딱지 보면 얼마나 큰지 안 되니까 진짜. 우와.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낭만 라면 완성이 됐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참 낭만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덕에 사실 하는 거라서 맞아. 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치 콩나물 라면 과연 맛이 어떨지. 하지만 이 게육수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다를 거예요.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볼까 형님. 근데 아 좋습니다. 게육수가 또 좋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형님. 아 초베르 초베르. 와, 아, 시원하네. 삼양 죄송합니다. 맛있는데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속 시원한데? 진짜 콩나물 냄새 나지? 오 진짜. 와 진짜 맛있습니다. 아, 이 참게를 제가 옛날에 참게 수제비에 먹는다고 해서 수제비 1인분에 참게를 9마리가 쳐넣은 적이 있거든요. 맛 더럽게 없어요. 처음 먹었을 때 맛있었는데 촬영 딱 끝나고 나서는 물리지 엄청 물리고 막 모르겠더라고요. 자 과연 김치 콩나물 라면 맛은 어떨지. 초베르 초베르. 난 이 라면 본연의 맛을 알잖아. 달라 달라. 와 진짜 훨씬 맛있네.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여러분. 와 나 솔직히 안탕탕면 이상. 댓글에 신라면하고 열라면이 많았어. 근데 제가 신라면을 안 좋아해요. 너무 맵죠? 아, 너무 매워. 저희 다 맵질이잖아요. 이거 진짜 좋네. 해명하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겼어. 처음 본 댓글이 형 스낵면 맞아? 이래가지고 답글은 안 달았는데 그냥 보면서 네 맞아요 스낵면이잖아요. 뒤에 댓글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스낵면이 맞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스낵면. 네가 싫어하는 것도 있어? 싫어하는 음식?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야. 나는 백숙. 왜요? 백숙 먹고 예전에 얹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갔는데 이거 맹장입니다 이러는 거야.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얘기해가지고 이틀 뒤에 나왔어. 미안하네. 형님 했던 수술 중에 가장 아픈 수술 있어요? 축구하다가 화가 났어. 왜? 상대편이 너무 잘하고 얍삽하게 하는 거 있어. 아~ 막 화가 났어. 그래서 공이 딱 떴는데 헤딩이 들어오는데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막혔다가 머리 여기에다가 내 눈을 박은 거야. 여기가 한몰이 됐어. 고통은 어때요? 멍했지. 근데 코피가 싹 나오는 거야. 바로 응급실 가서 CT 찍고 다 했지. 근데 여기 한몰 됐다고 수술해야 된다. 어떻게 수술했냐 그랬더니 여기를 이렇게 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칼자국 있습니다. 오오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가죽을 쫙 벗겨요 여기까지. 수술하고 나면 수술 장면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거든. 이게 이렇게 들린 게. 와. 여기까지 한 다음에 뼈를 다 맞추고 합판 같은 거. 합판이 아니고 그런 거 뭐 있지. 펜션 지어요. 여기 뭐 보형물 됐어. 그래서. 아 진짜야? 저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위장 내시경. 미안하다 형이 너무 센 거 얘기해. 네 걸 먼저 넣고 형은 넣어. 저는 20살 초반에 제가 복통이 너무 자주 와가지고 위장 내시경을 받으러 갔어요. 위장 내시경이라고 하면 위랑 장 내시경을 동시에 하는 거야. 그거를 수면으로 할 거야 비수면으로 할 거냐 수면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옷을 입었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오래져 있고 들쑥날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똥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고 나서 눕고 마취를 넣더라고요. 자 이제 졸릴 거예요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입에 개고기를 막 끼워 넣더라고요. 나 아직 안 졸린데 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토끼 눈을 떠줘.
마취가 안 된 거야? 오오오 간호사분이 그거를 다 본 거예요. 보고 아 이게 완전 수면이 아니라요 혼미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호스름 일어나더라고. 하고 정신 잃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온 게 다 느낀 다음에 정신 잃었어요. 내가 봤을 때 나 이거 아파서 정신 잃은 거야. 그러고 나서 눈을 떴죠. 입을 이렇게 했는데 개욱이 없는 거야. 다 끝났고 나 하는 순간에 통고에서 뭔가 찹찹 이런 소리가 나서 어 뭐지? 그때 들어온 거죠. 왜 찹찹거리냐? 액을 바르잖아. 아. 잘 들어가게. 왜 내 똥꼬를 두 번 두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찹찹 뭐지? 으악 하고 다시 또 정신이 났어. 그럼 뭐 수술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없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은 군대 말년 휴가 20일을 앞두고 간부대 병사 축구가 있어가지고 몸 좀 풀고 있자 그래서 몸 풀고 있는데 저기서 후임들이 앉아있길래 거기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희 행보관이 저쪽에서 돌 이런 거예요. 돌? 돌자마자 여기 뭐가 뻥 치는 거예요. 리발이고 공은 아니다 이게 뭐지 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지지직거려요. 이상하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만졌는데 감각이 없어요. 뭐지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감각 있잖아요. 뭐가 축 타고 흘러 피야 잘못됐다 이거 간부가 와가지고 막 아, 어떡하냐 의무실로 데려가 의무실로 데려가는데 여기를 이렇게 좁힌 다음에 동그란 걸 딱 대더라고요. 이러고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죠. 이게 사실 떨리는데 저는 병장이잖아요. 후임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괜찮습니까 하는데 개무서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괜찮아 괜찮아 많이 찢어져 봤어 허세 한번 부리고 응무실 들어갈 때 내 손을 봤거든요. 제가 이러고 전 열더라고요. 후임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가서 응급처치 받고 싸제병원 말고 군병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한 게 군대에서 배차를 안 내준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일과가 끝났거든요. 이대로 하루 있어야 된다.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간부가 돌을 던져서 맞은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군대라는 거에 가스라이팅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된 거예요. 이제 또 생활가 들어갔는데 후임들이 막 또 와가지고 진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괜찮아. 다음날 간부 차를 타고 군 병원에 갔어요. 이런 생각을 했죠. 군의관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별거 아니겠다 이게 한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자, 여기가 찢어져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봅시다. 너무 많이 봤다는 사람처럼 하고 여기 응급처치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군병원 가서 했는데 그것도 심지어 대차를 내줘서 군대차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외출로 끊고 나가가지고 행보관이 5만원 준 걸로 버스비하고 혼자 분당 수도병원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치료하고 그날 다시 바로 복귀했어요. 외박 주지? 나 안 주더라고. 행보관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혹시 집에다가는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 근데 나도 거기서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당연합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한 3년 전에 아셨을 거예요. 전역한 지 10년 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군대에서 군복무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힘든 거 똑같아. 그럼요. 진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까망형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낭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저희 영상 보고 대리만족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찍는데 사실 찍으면서도 겸사겸사 저희도 재밌어가지고 맞아 오늘 그랬지 내가 거짓말 아니라고 오늘 진짜 근데 형님 평소에 족대질 잘한다고 형님 말하고 다녔잖아요. 그건 과장이었어요. 장어 못 잡았잖아요.